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는 도대체 무슨 카메라를 쓸까?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은 프로는 뭐 특별한 카메라를 쓰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도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은 카메라를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프로보다 아마추어들이 훨씬 좋은 카메라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똑딱이 카메라를 쓴다든지 그런 거 말고 조금 카메라 사진을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장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는 사진 자랑하고 아마추어는 카메라 자랑한다. 이게 메고 다니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분들은 되게 아마추어가 많고 프로처럼 보이는 프로는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양쪽 어깨에 한쪽 어깨에 카메라 백을 메고 하나는 목에 걸고 하나는 또 어깨에 걸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메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저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카메라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판 또 신문, 잡지 이런 쪽에 일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도 거의 인물 사진이 많고 그래서 특별히 대단한 카메라를 쓰진 않고요. 여러분이 쓸만한 카메라를 씁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연사, 초당 뭐 10카트, 12카트 찍히는 연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장착된 카메라를 쓰곤 있지만 그걸 쓰고 있지 않고 가볍게 작업할 수 있도록 씁니다. 우선 제가 쓰는 카메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니콘 D5의 렌즈는 24-120 좀 어두운 렌즈죠. 근데 옛날에는 밝은 렌즈를 대단히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름을 쓸 때는 노출이 떨어지면 렌즈가 밝은 게 대단히 큰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출이 떨어지면 ISO치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니콘 하는 카메라는 노이즈가 별로 안 끼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둡더라도 24-120 렌즈 하나, D5 이렇게 해서 촬영해 나갑니다. 이전에는 82-200 중망원 이런 걸 들고 또 같이 나갔지만 요즘은 도통 그런 거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 저한테 맞는 일은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카메라 보디 한 대에 24-120 렌즈 하나로 승부한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더 이상의 무슨 다른 장비는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후레쉬도 안 들고 다닙니다, 요즘은. 오래전에는 필름을 쓸 때는 제가 인터뷰를 가서 사람을 촬영할 때는 후레쉬를 쓰고 후레쉬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박스를 장착을 해서 인물을 아주 근사하게 찍는 것들을 주로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요즘은 있는 자연광을 이용해서 그냥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40이 되기 전에 스튜디오 광고나 인물이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는 일을 하면서 스튜디오 촬영에도 하고 다른 데도 했습니다만 벌어서 장비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제가 만 40이 되어서 전업작가로 다시 나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카메라 한 대, 볼펜 한 자루로 먹고 살겠다. 제가 정한 거죠. 그러니까 찍고 글 쓰고
그거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해서 사진 작업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겠다. 그 위에 장비가 필요하든지 하는 일은 오다가 들어오더라도 클라이언트로부터 부탁이 들어오더라도 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그 이전에 쓰던 장비들 때문에 부산 지역에 선거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꽤 오랫동안 거의 싹쓸이 하듯이 찍기도 했었죠. 근데 요즘은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 오직 카메라 한 대, 볼펜 한 자루. 지금 요즘 볼펜 한 자루 같으면 노트북 정도겠죠. 노트북과 사진을 다룰 수 있는 컴퓨터. 그런 정도로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일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D5 한 대와 E4 120 렌즈 하나, 후레쉬도 끼지 않고, 후레쉬는 들고는 다네요. 근데 별로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후레쉬 씨는 또 인공광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맛이 떨어져서 저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차라리 ISO치를 좀 높여서 쓰든지 노이즈가 좀 끼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취향인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크로 렌즈를 필요로 하는 접사 사진을 찍는 분이라면, 접사만 하시는 분이라면 접사에 관계되는 렌즈와 꽤 괜찮은 카메라 보디 한 대가 있으면 되겠죠. 또 제가 아는 분은 스포츠 중에 야구나 축구만 전문적으로 찍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적당한 길이가 있는 렌즈와 600mm 렌즈. 600mm 렌즈를 맨날 들고 다니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분은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스포츠 사진을 촬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별로 관계가 없는 렌즈나 보디나 이런 걸 무수히 가지고 있는 카메라 아마추어 사진가들을 보면서 저거 살 때 정말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거 팔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제 카메라가 아니지만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너는 뭐 그러면 24-120 렌즈하고 D5라고 하는 그 렌즈 카메라 그거밖에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가끔 특별한 일이 들어오면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DSLR에 어울리는 맞는 300mm 렌즈. 이미 그거는 기계식이어서 오토포커스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쓰는 거니까 300mm, 600mm. 그리고 여러분이 잘 쓰는 80-200mm, 또 뭐 광각 렌즈, 초광각 렌즈.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죠. 이제 업무에 따라서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실제 쓰는 경우는 1% 정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카메라, 뭐 가지고 있니? 하면 이제 6.17, 리노프의 6.17 카메라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을 일할 때, 그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제 작업을 위해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 작품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은, 여러분 카메라 그러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라이카, 라이카도 필름 라이카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 번 샀다가 다 팔았어요. 그렇게 불편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난 뒤에 디지털 카메라 중에 양질의 카메라를 하나 사서 가끔 저 혼자 길거리를 걸으면서 스냅 스트리트 포토를 할 때에 그냥 쓰기는 합니다. 일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핫셀브라드. 옛날에 그 사각형짜리 핫셀브라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갖고 있었는데 팔았어요. 마미아 같은 경우는 저는 세 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지만 필름 카메라이기 때문에 한 대도 쓰지 않고 이제 골동품으로 다 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제 보관하고 있는 상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핫셀이라고 하는 645 핫셀. 얄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 넣은 거. 그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메라도 제가 하고 있는 작업 동급생이라고 하는 30년 전에 한 작업의 연작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그걸 비싼 가격을 주고 새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사고 아마 작업이 끝나면 또 다시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라이트 중에서는 링라이트 하신 거 아시죠? 후레쉬 앞에 끼우는 동그란 라이트, 링라이트. 링라이트도 있습니다. 링라이트도 있는데 그 링라이트는 제가 하는 작업 음식을 이제 다 먹고 난 뒤에 밥상을 찍는 작업을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작업을 그림자 없이 찍기 위해서 링라이트를 샀었어요. 한 5-60만 원 주고 샀나요? 중고로 산 것 같은데 그걸 사고 난 뒤에 제가 그 작업을 끝내고 난 뒤에 그 링라이트를 팔라고 하니까
수요가 없어서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진이 꽃사진이면 꽃사진에 필요한 접사용 렌즈. 짐도 가볍게 들고 다니는 게 좋죠. 아마추어 작가들 보면 그 카메라라고 하는 전 재산을 막 배낭에다 메고 다니시잖아요. 그 지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어릴 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줌 렌즈가 거의 없고 다 단렌즈였거든요. 단렌즈를 그 튼튼한 가방, 그 시커먼 미제 템바 가방에다가 옛날에 홍콩에서 한 30년도 넘게 전에 제가 40만 원 주고 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 40만 원이었어요. 요즘은 요즘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렌즈란 렌즈는 다 넣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단렌즈이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서는 다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 120 하나 달랑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저는 또 건축 사진, 요즘은 건축 사진 어디 가더라도 안 찍습니다만, 건축 사진을 찍기 위해서 4호, 손바닥만한 필름 쓰는 거 있죠? 슬라이드 필름 쓰는 거. 4호 카메라도, 역시 홀스만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쓴다기 보다는 안 팔리니까, 그냥, 후에 김홍이 이 사진 미술관이나 이런 것이 혹시 생기면, 제가 열심히 해서 생기면, 그런 데다가 김홍이가 쓰던 카메라다, 이런 걸로, 두기 위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각대 들고 다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제가 하는 데는 보통 핸드캐리 상태에서 손으로 들고서 슈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각대는 거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조가 제가 두세 개가 있고요. 아마 지조 이따만큼 두꺼운 거, 그러니까 무게가 한 6kg 이상 나가는 무거운 것도 있고, 한 요 정도 굵기에 지조도 있고, 그것도 무겁죠. 우리 제자분이 달라고 그래서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요새 나온 라온 포토인가 하는 데서 나온 아주 뭘로 만드는 재질이지 되게 가벼운 거 있어요. 되게 튼튼하고 가벼운 거 그게 두 개 있습니다. 실스리크도 있고요. 네. 오랫동안 쓴 거죠. 스리크 같은 경우는 한 40년 이상 써서 기름 안 치면 뻑뻑해요. 거의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써져낀 것들 아닙니까? 네,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은 삼각대가 되게 가볍게 좋은데 차에 하나 싣고는 다니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삼각대를 꺼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뭘 찍고 싶으냐가 결정이 나면 카메라 장비가 대단히 단촐해집니다. 그 위에 액세서리도 단촐해지고 그렇게 되죠. 어떤 필터 같은 게 요즘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무지개 빛내는 필터, 십자 크로스 만드는 필터, 한쪽은 빨갛게, 한쪽은 파랗게 만드는 필터, 별의별 필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저도, 초창기에는 하나씩 다 샀었어요. 그것도 40년 전인 일이죠. 요즘은 그런 게 일체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몇 번 쓰다가 다 친구들한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다 나눠줬어요. 달랑, 여러분 보시다시피 카메라 후드도 쓰지 않잖아요. 후드도 쓰지 않은 상태로. 필터도 끼우지 않습니다. 끼우지 않은 상태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끈도 니콘에서 주는 끈은 이제 이렇게 넓은 끈이잖아요. 넓은 끈이어서 의외로 그게 들들 말리고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끈은 제 제자가 저한테 만들어준 그냥 뭐라 그럽니까? 밧줄 같은 그런 끈인데 이렇게 끈을 간단하게 해서 메고 다닙니다. 끈도 대단히 짧게 해서 내고 다닙니다. 이 끈을 짧게 해서 어깨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안쪽으로 해서 걸면은 카메라가 뒤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가 돌아다닙니다. 스트리트 포토 할 때는 이게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가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상대가 딴짓하면 사진을 찍을 때 되게 용이하죠. 제가 조금 전에 상대가 딴짓하면이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때 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때 스냅 하잖아요. 길거리 스냅. 그럴 때 상대가 저 이미 눈을 받은 상태에서는 카메라를 들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형성되기 전에 뭔가 사람이 오고 이것도 사람이 가고 대단히 드라마틱한 그림이 되기 이전에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카메라를 보게 되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먼저 선점하고 있잖아요. 카메라를 들고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내가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트러블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프로는 어떤 카메라를 쓰는가.
저는 제가 쓰고 있는 D5와 이사 120렌치 달랑 이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취재도 하고 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는 무슨 카메라를 쓰는가? 내한테 꼭 맞는 카메라, 짐을 줄이는 카메라를 쓴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